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슴 필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두 가지로 그냥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요새 이제 다른 병원에서 좀 쓰고 계시는데 히알루론산 필러, HA 필러. 이거는 사실 이것도 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지가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써요. 저는 겁이 많잖아요. 겁이 많아서 바이킹도 안 타고. 버거킹 좋아하는데 바이킹을 안 좋아하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 할지라도 저희는 안 쓰고.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리는 가슴 필러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원재료인 필러예요. 그러니까 뭐 상품명으로 얘기하자면 중국이랑 몽골이나 이런 우즈베키스탄에서 쓰였던 어메이징겔, 어메이징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쓰였던 아쿠아필링 필러, 또 태국에서 쓰였던 뭐 액티브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아직은 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이쪽 필러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언젠가는 저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 할지라도 언젠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녹을 텐데 녹으면 그때 독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년간 나 괜찮은데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총파를 보고서 이분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오셨죠. 급성 염증이 생겨주셨는데 마치 보형물 넣은 것처럼 경계가 명확해요. 네. 이거는 이제 염증이 심하진 않았고 조금 염증이 생겼다가 이제 염증이 계속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면은 경계가 좀 명확하게 보여요. 네. 근데 염증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여기서 보면 이게 다 노란색이잖아요. 원래 이 아쿠아필링 필러는 하얀색 되게 투명한 색깔이거든요. 하얀 투명한 색깔인데 맑고 투명 색깔인데 이제 변성돼가지고 노란색으로 변한 거예요. 여기 피도 조금 나가, 피 조금 나가지고 이제 피 색깔 조금 섞였고.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색깔 보면 쾌쾌하잖아요. 이건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염증이 있으니까 색깔이 변해가지고 고름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도 조금 나오긴 했고. 이런 분들의 문제는 안에 보면 안에가 다 녹아있어요. 염증이 생기면 이게 피랑 섞여가지고 조직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긁어내는 게 아니라 짜내기만 해도 조직들이 우두둑 우두둑 그냥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염증이 생기기 전에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런 분도 이제 엉덩이 필러 때문에 염증 생겨가지고 색깔이 변한 거죠. 이렇게 이런 고름 색깔이에요. 원래는 이런 필러가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성된 다음에 이건 염증까지 생긴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아쿠아필링 필러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되게 반갑게 이제 맞아들이진 않아요. 이게 치료가 쉽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거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치료가 쉽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해결도 잘 안 됐었고.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하니까 지금 웬만하면 한 번에 해결되지만 그리고 고생도 좀 덜 하시게 됐죠. 옛날에 비해서 제가 실력이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통해서 또 배운 거예요. 환자들을 통해서 제 실력이 많이 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실패와 고생을 하셨겠어요, 환자분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많이 괜찮으시죠? 많이 괜찮으신데 그래도 어쨌든 염증 생기기 전에 오시라고. 염증 생겨서 아주 그냥 그 염증 생겨서 오시면은 여기 조직 자체가 그냥 흐물흐물해요. 흐물흐물해서 이렇게 손대면 이렇게 툭툭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럼 가슴이 쪼그라들죠. 유방모에 변형되는 거예요. 이거 뭐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뵐게요.